지금 우리 복실이 또 새끼 낳고 있어요. 요 냉장고 밑에가 시원하니까 요 안에서 그냥 낳아버렸네요. 저쪽에 개우리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도 마음이 안 드는가 봐요. 우리 복실이 오늘 또 7마리나 낳았어요. 7마리.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흰 놈으로 낳았네요. 에이야, 보자. 다흰 놈인데, 보자. 그러네. 아직 탯줄도 덜 그랬네. 보자. 보자, 보자. 그러네. 탯줄도 아직 그대로 붙어 있어. 에이그, 꽃무리들. 먹고 살겠다고 그냥 다 그냥 밥 먹고 있네? 응? 너거 이제 언제 다 클래? 에이그, 저놈은 잠만 자고. 응? 잠자면서도 꿈꾸는 거야? 야, 보자. 어이, 어이, 어차. 빨리 나 니도 밥 먹어, 응? 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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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잠만 자고 있어. 이 나서 밥 먹어, 니도. 응? 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네, 응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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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네 형제들 밥 먹는데 그 위에서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잠 자라, 니네 계속. 아이구야. 아이구야. 뭐 그래 낑낑낑 그러면서. 여기 있네, 저. 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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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복실아. 힘들어? 응? 우리 신랑이 또 계란을 우리 복실이 준 놈이구나. 계란 껍질만 있네. 앞놈 털이 점점 노래지네요. 색깔이 연한 노란색으로 되려는가 봐요. 순놈은 하얀데, 앞놈 한두 마리가 털이 이렇게 점점 노래지는 것 같습니다. 요 하얀 거는 순놈인 것 같아요. 이틀 사이에 많이 컸네. 아이고, 요것들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저번에 한 사람이 돼지를 키우나 봐요 하더니 진짜 보면 딱 돼지 새끼 같네. 뭐야, 지금, 계란을 지금 세 개나 던져준 거, 아침에 하나 줬거든요? 와메. 근데 지금 계란을 안 먹어, 얘가, 지금. 보고 있으니까. 네 개나 줬어요, 지금 네 개? 진짜, 사람도 먹기 아까운 계란을 7개는 줘야 돼. 아침에 하나 주고, 지금 이거 4개 줬으면 지금 5개예요, 5개. 와. 강아지를 7마리 낳았다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.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. 살려야지. 몇개 살려야 돼요? 이미 태어난 생명이 되면 죽이야. 인터뷰를 합시다. 어떻게 키우겠습니까? 됐거든요.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. 응?
그렇게 임신 못하게 하려고 그냥 문을 잠가놨고 그 했는데도 그냥 대문 열고 나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요 놈이 또 그냥 7마리나 낳았어. 7마리나. 아이고 진짜. 그래도 복실이 새끼는 그래도 다 똑똑하고 좋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다행입니다.